답답하세요? 네. 사방이 지금 진짜 막 닭광 막힌 느낌. 근데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상문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문이라면 누가 돌아가신 분? 지금 저는 말고 이 사람 쪽에 네. 동생이 좀 얼마 한달 정도 한 달? 그러니까 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상문 기운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같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 계시는 분이면, 그분의 영향도 엄마가 충분히 받거든요. 네. 받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게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상문의 기운이. 안 좋게 돌아가셨나 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같이 계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5년. 힘드실 텐데. 네, 맞아요. 응?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굳이 가시밭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편하게 가실 수 있고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은 분명한데, 내가 힘든 거를 내가 찾아서 들어간다예요. 그래서 찾아서 들어간다. 그만하려고, 응? 그만하려고. 너무너무 사실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 5년을 이분하고 사셨지만, 그 뭐, 5년 세월이 뭐다 힘들었다고는 사실 말 못해요. 뭐 행복했던 날도 있고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셨겠지. 근데 그 앞전에도 사실 힘드셨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분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없는 사람이란 거 알았어. 그러니까 뭐, 보상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보상이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내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나랑 통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게 나한테 위안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한 가지는,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고, 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이분을 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분을 안고 가기가 사실은 버거워요. 버겁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해한해 가면서 이게 조금 나아지느냐. 사실은 나아진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게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좋아진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이분 밑으로 뭘 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준 거. 해준 건 소소하게 뭐좀 해준 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목돈은 없어요. 엄마는 뭐 하세요? 좀 가게 하고 가게.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있어요. 복이 없으신 분은 아니거든. 제가요. 완전 복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한테 오는 복을 찬단 말이에요. 차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거를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고. 근데 그게 이분뿐만이 아니고 뭐 일적인 거나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래.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인복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해준 것만큼 나는 없는 게 없다. 남들에 비해 가지고 사실 노력도 많이 하고 심성도 굉장히 고우세요. 심성도 고우시고 참 마음에 진심밖에 없는 사람이다. 진심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사실은 요즘 같은 마음에는 안 하고 싶다 다. 다안 하고 싶다, 다 놓고 싶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밖에 없고, 내가 거두고 가기는 사실은 힘든 사람. 헤어지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근데 쉽게 안 놔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안 벌써 놔줄 텐데. 그래 하고 1년을 지금 꺾고 있어요. 딱 헤어지자 하고도 1년을 꺾고 있고. 사람은 나쁘다고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심성이라든지 뭐 나쁜 사람은 없다고 이제 얘긴 하지만, 근데
약간 괴팍한 성질은 갖고 있어요. 괴팍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괴팍하다는 게 뭐고, 그러니까 뭐 욱하는 거. 예. 욱하는 거. 그러니까 야, 살기가 사실은 돌아. 살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자기가 진짜로 막다른 길에 어떻게 뭐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근데 정리를 하더라도 그냥 진짜로 탁 이렇게 끊고 정리를 하면 안 돼. 네, 그래. 그리고 그냥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사실상. 왜냐면 네.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해. 이 사람 만나고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네, 많이 했다 해.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시거든요. 되시는데도 네. 불구하고 다른 데도 신경 쓸 게 내가 천지백갈인데 내 머릿속에 한 80-90%가 여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다. 힘든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느냐 또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같이 계세요? 같이 있는데 제가 방을 한 개 얻어줬어요. 얻어줬어요? 네. 너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도 자꾸만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냐면 내가 하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방만 따로 있고 왕래를 한다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헤어진다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하는데 네. 이분은 그렇게 사실은 생각 안 하는 게 맞고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든지 아니면 본인이 찾아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만 아니면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네, 다른 혹시라도,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근데 사실은 이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가게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요? 제가 혼자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가게를 시 정리를 못 하겠고. 가게 지금 뭐 하세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 예. 세를 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세를 들어 사니까. 아, 세를 예. 그 세를 또 줄 수 있어. 그 세를요. 어. 예, 지금 우리 알바가 하고 싶으면 해요. 세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넘기는 식으로 이제 이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는. 전전생가? 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엄마는 장사가 잘 되니까는 뭐 지금 놓지를 못하고 이동을 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가시면은 못 끊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결단을 내리려면 사실 나한테도 손해적인 부분 따라와야 되거든. 잃지 않고 없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약간의 손해는 진짜 따라든다고는 나와. 따라든다고 나오는데 길게는 아니에요. 길게는 아닌데 1년이 됐든 단기 6개월이 됐든 아니면 1년이 됐든 조금 더 길게가 됐든 하실 수 있으면 세를 주고 엄마가 잠깐 나는 지금 엄마 몸도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몸이에요. 건강도 사실은 지금 돌봐야 되는 단계거든요. 돌봐야 되는 단계인데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는데 너무 지금 본인은 그냥 놓고 계시고 뭐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만 신경을 쓰시고 계시니까는 그냥 아예 그냥 나는 놓고 계시는 거야. 스트레스는 엄청 받았어요. 난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정리를 조금 하시고 휴식을 조금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힘들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제가 벌어가 제가 먹고 사는데
아이고. 애들한테 그래도 뭐, 그 아직 애들도 뭐 지금 이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럼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야, 사실은 진짜로 걸림돌이에요. 맞아요. 저 처음 딱 만나고 얼마 안 돼부터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걸림돌. 그러니까 그걸 뭐 좀 뭐 먹고 하고 한 거는 제가 용서가 되는데 그 바람은 한다, 그건 제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마가 본인을 놓는다 헤어진다고 생각은 본 자체가 못해요, 이 사람이. 제가요. 이분이요. 네, 저는 지금 이제는 완전히 마음은 다 닫았어요. 저는 전혀. 저도 참 마음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한참 끌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스스로 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뭐 1년을 꺼도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집해주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있는데 뭐 물론 고쳐 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천성적으로나 뭐 안 바뀌는 사람. 네. 잠시는 바뀌겠지요. 잠시는 바뀌지만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돌아오면 진짜 엄마가 모질게 하면은 빌고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그때 잠시. 네. 그때 잠시기 때문에 네. 지금 엄마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냥 딱 진짜로 이분이에요. 네, 맞죠. 이분이고 그리고 엄마도 사실상 점은 좀 보러 다니세요. 조금씩 그 사람 때문에 한번 보고 했어요. 보고 처음 만났을 때도 봤었어요. 그런데 집안의 기운으로도 보고 엄마 보면 네. 밑에서도 공줄이 굉장히 많은 집의 네. 자손이에요. 엄마가 네. 그런 것도 있고 엄마도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산전수전 수중전 공수전 다 겪고 지금 이 세월을 오셨잖아. 네. 오셨는데 엄마도 엄마 직감이 있고 예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꿈도 잘 꾸고 엄마도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몸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안 좋은 기운과 네. 그런 걸 엄마가 다 받아요.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되고 아까 오자마자 바로 상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강하게 들거든요. 강하게 드는데 잘못하다가 엄마가 진짜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 제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치겠다. 근데 그 기운이 들어와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어. 근데 친다는 건 이제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상문이 사실은 무서워요. 네. 상문의 기운이. 근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진짜 진상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급적에서는 가지도 안 했는데 안 가도 어쨌든 두 분이 계시면서 살을 썼고 계셨잖아요. 예, 예. 계셨기 때문에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꼭 이게 우리가 뭐 호적 올린다 안 올린다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루빨리 엄마를 위해서 엄마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엄마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올해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네네. 올해 안에 정리를 안 하시면 사실 이게 길어져요. 또 네. 내년까지 넘어가면은 내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래도 진짜 나중에는 진짜 뭐라 말해야 되나 개판나요. 스토커 같이 그렇게 개판나. 네. 개판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걱정 사실 하시지만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잠시라도 어떻게 내가 도피를 하든 뭘 하든 네. 내가 굳이 이 사람 때문에 도망을 가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 안 좋은 거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몇 달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휴식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피해 있으세요. 그게 엄마한테 도움이 되셔.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답이야. 그러면 올해 정리하시면은 그래도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요. 괜찮고 사람은 좋은 사람이 들어요, 엄마. 드는데. 드는데. 징그럽지 이런 사람 만나놓으니까. 사람이 진짜로 든단다. 근데 엄마가 보는 눈도 있거든요. 있는데 안 된 사람들한테 자꾸 눈이 가. 월등히 괜찮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진짜로. 사람 나타나는 거는 뭐 신경 별로 안 쓰고 싶고요. 제가 지금 임대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집값이 좀 내려가면은 네.
내년이나 내년쯤 할 때가 어때요? 지금 문서 지는 것도 네. 올해는 안 되시거든. 네, 네. 문서 지는 것도 올해 안 되시기 때문에 내년 돼야 돼요. 네, 네, 네. 내년 하반기 지나야 돼. 네. 문서를 내가 딱 잡는 거, 네. 문서 잡는 거 하반기 지나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약간은 접어두고 계세요. 아, 내가 네. 들어올 문서가 있을 때 잡아야지 네, 네. 문서가 지금 없는데 잡으면 그게 나중에는 꼭 손해가 네, 나요. 네, 네. 내가 샀을 때보다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손해들이 네. 나거든요. 하니까는 엄마는 내년 돼야 돼. 내년 돼야 돼. 내년 돼야 돼. 어쨌든 정리를 빨리 해야 되네, 그죠? 올해 안에 해야 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지금 양력으로 벌써 얼마입니까? 네, 네. 음력으로 나 지금 8월인데 그래도 올해 안 하면 양력으로 올해 안 하면 12월 달까지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빨리 정리하셔야 돼. 네.